우리 스크루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이렇게 꽈배기처럼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빨래 짜듯이 빌딩이 비틀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건축가들이 하냐 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초고층 빌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고층 빌딩이라는 거는 사실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가 나오면서부터 가능했던 거죠. 그 전에도 사실은 고층 건물을 지으려는 노력들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피라미드도 있고 오벨리스크도 있고 지구라트도 그렇고, 그 건물들은 사실 안이 다 돌로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피라미드도 높지만은 다 돌로 쌓아놓은 거고 그 내부 공간을 쓰는 건 아니었죠. 높이만을 만들기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료와 기술이 발달을 할수록 높은 건물을 짓는데,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 문제가 좀 하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영향이 커요. 우리는 보통 건물을 높이 올릴 때 위로 지어지는 그 건물이 그 무게 때문에 되게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래는 뭐 튼튼하게 짓는 건 그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으면은. 문제는 좁고 높게 올라가게 되면은 위에서 바람이 불면은 얘가 흔들리거든요. 그게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횡압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려가는 하중보다 옆에서 밀어오는 확률. 근데 특히 바람 같은 경우가 얘가 어디서 불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다 불어오기 때문에 그걸 다 저항을 해야 되는 거고, 더 심각한 문제는 바람이 건물을 딱 때리면은 그게 옆으로 퍼져서 이렇게 뒤로 휘돌아갈 거 아닙니까? 건물이 있는데 바람이 앞에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얘가 얘 벽을 막고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서. 그러면 이 뒤쪽에 회오리 바람 같이 돌풍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 부분에 압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압력 차이에 의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는 바람을 맞으니까 압력이 셀 것이고 뒤에 이 공간은 압력이 좀 약해질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건물이 약간 비틀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스크루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이렇게 꽈배기처럼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약간 빨래 짜듯이 빌딩이 비틀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건축가들이 하냐 하면은, 올라갈 때 고층 건물 중에 보면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X자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저희 사무실 근처에 두산빌딩이라고 있어요. 두산빌딩 건물 옆에를 보시면 이렇게 X자로 브레이싱이라고 해서 가는데, 그것들이 비틀려졌을 때 생겨나는 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X자로 된 브레이싱이 없으면은 내부에 기둥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비틀어지는 거를 해결하는 딴 방법으로 런던에 있는 거킨 타워라고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게 있는데, 거킨이 작은 오이란 뜻이래요. 근데 원래 이름은 있는 데 초기에 그 디자인은 어땠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노먼 포스터 스케치 보면은 약간 이렇게 고립하여져 있어요. 이 부분이 이쪽으로 이제 휘돌아치는 바람이 이렇게 가라. 바람이 오면은 그 고를 따라서 이렇게 휘돌아 가면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겠다. 근데 실제로 지어질 때에는 이 고를 파는 게 좀 기술적으로 어려웠는지 이제 평평하게 지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결국에는 이 브레이싱을 더 쓰기 위한 그런 디자인이었던 것 같고, 또 다르게 해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월드 파이낸스 센터가 있는데, 그 건물이 되게 높은 니까 위에서 오는 바람이 엄청 빨라지잖아요. 원래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에서는 뭐 시속 한 5m로 다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맨 위에 가면 막 시속 몇십 미터까지도 가거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 원래 동그랗게 구멍을 뚫었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관통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논란에 휩싸였어요. 중국에서 약 일장기 같다 동그래가지고. 그래서 난리를 치다가 최종적으로는 거기를 네모나게 뚫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병따개처럼 생긴 건물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디자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갈 기능은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바람의 영향은 최소화하고 싶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무한정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그 프랭크 로드 라이트가 1마일이라는 그 빌딩이 있어요. 계획안을 보시면 어떠냐면은 조그만한 다발 같은 것들이죠. 그 대나무 다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다발이 밑에는 여러 개가 있다가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에는 밑에 있는 두께만큼을 다 올릴 필요는 없이 높이는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높고 주변에 갈수록 낮아지는 것들, 그런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대표적인 게 시어스 타워입니다. 실제로 프랭크 로드 라이트의 디자인은 이거는 현실화되지는 못했고요. 1마일이니까 뭐 한 1.6km 되나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두바이 빌딩보다도 높은 높이일 거예요.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보다도. 그러니까 이걸 현실을 못했다가 시어스 타워라고 미국에서 지은 초고층 빌딩, 그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진 거 다음에 지어졌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빌딩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던 건데, 그 평면도를 보시면은 건물이 구등분돼 있습니다. 그 맨 처음 1층부터 시작할 때는 그 9개가 다 올라가요.
그러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점점점점 개수가 줄어들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가운데 하나만 올라가겠죠. 이렇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개념을 단순화시켜서 지은 건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더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브루스 칼리파라는 건물을 지을 때 똑같은 원리를 쓴 겁니다. 그 건물도 보시면 밑에가 뚱뚱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외곽부터 잘라져 나가서 맨 꼭대기층에 가면 되게 가느다랗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죠. 현존하는 브루스 칼리파가 제일 높은 빌딩인데요, 이거보다 더 높은 빌딩을 계획안을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라고 하는 스페인 건축가가 계획을 한 건데, 이것도 역시 두바이에 지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계획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평면상에서 보시면 가운데 코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보통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은 화장실 같은 게 들어가요. 그 창문이 필요 없는 것들이죠. 이게 왜 가운데 들어가냐면, 이거는 마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척추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높은 거를 잡아줄 수 있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거는 콘크리트 박스로 만들어가지고 단단하게 그 중심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콘크리트 박스가 결국엔 엘리베이터 쉐프트가 될 수도 있고 화장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브루스 칼리파 같은 이런 건물도 보시면 이 가운데 코어가 엘리베이터가 쫙 잡고 있어요. 이거가 없으면 이 건물은 지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얘가 바깥으로 갈수록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야외 엘리베이터를 둘 수가 없어요. 우리 63 빌딩 전망 엘리베이터 같은 걸 못 만드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딱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탈 때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전망대에 가서야 이제 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대부분의 우리나라 롯데타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발한 방법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이 크릭타워입니다. 사실 이것도 보시면은 아랫부분에 쓸데없이 많은 부피의 오피스들을 막 만들어야 돼요. 그 높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크릭타워는 정말 기발한 게요, 위에 매스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만 딱 있고 높이는 다 확보해놓고 옆을 다 케이블로 잡았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바람의 힘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힘을 과거에는 어떻게든지 이 중심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걸 저항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크릭타워는 개념상 바람이 얘를 왼쪽으로 힘들 것 같으면 오른쪽에 있는 케이블이 딱 당겨주면 되는 거예요.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왼쪽에 있는 케이블이 당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블이 평면상으로 보시면 중심부가 있고 딱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케이블이 박혀 있어요. 360도로. 그 얘기는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더라도 그 케이블이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횡압력을 받치기 위해서 계속 과도하게 넣었던 기둥이나 불필요하게 밑에 만들었던 매스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텐션 케이블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높은 높이까지 가장 적은 부피를 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든 거죠. 저는 천재인 것 같아요, 이걸 처음에 구상한 이 칼라트라바는. 근데 이게 더 멋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구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막 이슬람 문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축 전통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의 이슬람 사람들은 생활할 때 텐트를 치고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 텐트의 기본이 뭡니까? 사막에다가 포스트를 딱 박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줄을 매단 다음에 거기다 천막을 덮는 거잖아요, 천을. 그러니까 이 천막 구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딱딱한 수직을 붙이는 막대기와 옆에서 잡아주는 텐션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릭타워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크릭타워도 역시 포스트를 박고 옆에서 텐션으로 당겨서 원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여지껏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압축력만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살아왔고, 그 압축력의 기둥을 좀 더 조금이라도 빼기 위해서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브레이싱이 역시 인장력이 당기는 힘을 갖고서 좀 기둥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이 크릭타워에서는 아예 인장력을 갖고 있는 케이블을 바깥으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확 부피를 줄이면서도 두바이 브루스 칼리파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짓기 위해서 시공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이거를 밑에서부터 이 타워를 세워서 점점 밀어 올려가지고 얘를 지으면서 이 케이블은 또 어떤 식으로, 이걸 다 완성한 다음에 줄을 들이우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이거 그 공법이 저는 이제 되게 남겨진 숙제가 아닌가 저도 궁금하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고층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인간이 찾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뭐가 좋으냐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주변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얘가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포스트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바깥으로 배치해도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계획안을 보시면은 그 포스트의 주변으로 작은 엘리베이터들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쫙 주변을 보겠죠. 그 케이블로 쫙 둘러싸인 그러한 경치를 주변을 보면서 쫙 올라가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건축물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어지면 한번 꼭 가서 보고 싶은 건물입니다. 두바이가
그런 건물을 짓는 이유는 주변에 사우디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하게 나라의 땅이 크지도 않고 존재감이 그렇게 많은 도시는 아닌데 그래도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은 많이 버는, 결국엔 걔네들이 경제는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상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어서 총호칭을 짓는 거죠. 대만 같은 경우가 중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타이페이 101을 먼저 지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를 사막에다가 만드는데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저층으로 인프라를 깔기 시작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상하수도 파이프와 도로망들이 지면에 퍼져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층 건물로 지으면은 기본적인 인프라들은 최소한의 면적을 개발하면서 그 안에서 그냥 수직으로만 이동하게끔 만들어주면은 에너지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계속 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도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브루스 칼리파에 썼던 그런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콘크리트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차가 와가지고 약간 X형 상태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를 어쨌든 펌프를 통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뭐 50층, 60층 깔 때는 괜찮은데 이게 100층 넘어가면은 100층까지 콘크리트를 쏴 올려야 되는데 얘가 묽을수록 사실은 이게 잘 펌핑이 되는데 뻑뻑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어려워했다고 그래요. 삼성 물산에서 그걸 시공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어쨌든 되게 그 사람들의 노하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술들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층수가 높아집니다. 근데 건축과 학생들이 주로 나가는 그런 그 고층, 초고층 건물 계획안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황당한 것들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구나. 저 총몽이라고 있어요. 알리타라고 그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을 한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약간 스포가 있으니까 총몽을 보시고 싶은 분은 듣지 마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미래 도시에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꼭대기 하늘에 떠 있는 도시에 살아요. 그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영화에도 보시면은 이 살렘이라는 도시가 떠 있는데 거기 케이블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얘를 붙잡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물자를 이 케이블을 통해서 보내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내려오고 뭐 심지어는 쓰레기를 그냥 밑에 더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 거죠. 이 공중에 떠있는 도시가 사실은 요즘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엘리시움이라는 거에도 나오잖아요. 공중에 떠있는 도시를 하나 만든다고. 그 공중에 떠있는 도시를 그 제프 베이조스가 만들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지구가 있고 달이 있잖아요. 그럼 지구하고 달이 서로 인력이 서로 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구에서도 땡기는 인력과 달에서도 땡기는 인력이 만나는 그 중간 어디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점에다가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게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가 옛날에 이론을 얘기를 했던 건데 달과 지구의 인력이 만나는 어디쯤에선가 이거를 띄워서 만들겠다. 근데 총몽에 나오는 이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는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리가 뭐냐면은 지구가 있는데 지구는 자전을 하죠. 그럼 모든 물건들은 사실은 원심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중력이 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거죠. 근데 공중에다 띄울수록 중력은 약해지죠. 그럼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케이블들이 얘를 그냥 땅에 적당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공중으로 원심력으로 떠가는데 그거를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얘를 붙잡고 있는 케이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케이블이 단단해야겠죠.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얘 혼자는 안 되니까 살레임이라는 도시가 있고 예루라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거보다 더 높은 곳에. 그래서 둘이 합쳐서 예루살렘인 거야. 기가 막힙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반전이에요. 마지막에 알았을 때 쇼크를 먹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예루라는 애는 더 멀리 있으니까 지구가 있으면은 살렘이 이쯤 있고 예루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자전을 하면서 확 나갈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 살렘에 붙잡혀 있는 케이블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케이블이 엄청나게 단단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게. 두 개의 도시가 우주로 튕겨 나가려고 하는 지구 자전을 붙잡을 정도로 단단한 그게 돼야 되는 거. 이 앵커가 얼마나 심하게 되어 있는지는 뭐 상상 만하니까 뭐. 근데 이와 비스무리한 아이디어들을 막 내는 공모전들이 있어요. 뭐 옛날에 한참 케블라가 뭐 그런 재료 나왔을 때 강철보다 더 단단한 뭐 끈이고 뭐 이래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런 신소재를 이용해서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안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똑같은 계획안인 거예요. 얘가 바깥으로 튕겨나가지만 않게 충분히 당겨서 잡을 수 있는 기술만 힘만 있다면은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우리는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 아이디어가 좀 더 스케일이 커진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같은 만화 총몽에 나오는 계획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기술이 발달을 하면은 재료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건물도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200년 전 사람들은 아마 지금의 초고층 건물,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것들도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요. 강철이라는 재료와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신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나온 거니까 또 다른 신기술이 나온다면은 갑작스럽게 도약을 하는 그러한 높은 건물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8층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맨하탄 같은 경우에 30층, 100층짜리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7층에서 100층이면은 거의 뭐 10배 넘는 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우리가 기술이 확 발달을 하면은 100층에서 1000층짜리 건물 높이까지도 갈 수 있다. 순식간에. 그 재료와 기술에 달려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 구조적인 문제나 그 해결책들, 그리고 그거에 어떻게 다른 디자인이 만들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